이렇게 와가지고 캐서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예. 하우스가 많네요, 여기. 그러면 산에서 많이 하수 있죠. 농사를 농사 짓는 지으시는 분들이. 거죠? 맞습니다. 뿐만 이쪽에 아니라 산에 사는 비닐하우스에서도 하수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많다. 우와! 35년 동안 수출만 한제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농사 지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아니, 형아가 이렇게 좋은 거 농사 짓는데 어떻게 지금 콩고물 좀 떨어지세요? 동생인데. 아이고야, 이거는 뭐 정확해요. 선입금 후 물건 출고. 그렇지. 식구들도. 진짜로요? 네. 돈을 받고서 가족끼리도요? 이게 얼마나 내가 피땀 흘려 한 건데, 이걸 가져간다. 나 진짜 거짓말, 난 내가 죽고 싶대 줘. 나 공사는 확실히 구분하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중요한 농사 철칙 중 하나래요. 야, 하소 캐는 게 쉽지 않았는데, 보세요. 크다, 실하죠? 크다. 그죠? 오, 이만해, 이만해. 마디 말고요. 우와. 와, 여기 지금 7년 전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 짓고 있는 한진희 씨. 안녕하세요. 형님이시라고요? 그냥. 아유, 가족이 총출동하셨네. 동생이 하수원 농사를 지으시니까 가족들한테 좋은 점이 있나요? 좋은 점이 많죠. 우애가 들어와서 일단은 어머니 아버지가 또 편하고 또 우리 얘 와서 이거 하수 짓고 마우고 하니까 그 노인네들 갈아드리고 물 끓여 드시니까 몸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하여튼.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많죠. 왜 하수원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좀 적은 투자를 하면서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작물이 이제 하수라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접목한 거죠. 이야, 나무 멋지네요. 그날 오후 형제들이 손수 지은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끝내준다. 멋지죠? 저기 대문인 셈이네요. 대문이 움츠있네요, 이 집.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신가 보다. 어머니세요. 아이고. 하소 캤냐? 네. 불은 막 다 잤다나. 이거 그러지 말던 거. 하소 장가가. 어? 걱정되시네. 알았슈, 알았슈. 난 머리부터 펴 풀어요. 화면이 크니까. 아니, 근데 어머니 말씀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TV 앞에 앉으신 거예요? 여기는 2012년도부터 제가 여기 계셨고, 다이얼은 2011년도부터 아마 적었을 거예요. 와, 무슨 글씨인지 하나도 못 알아봤어요. 이게 저만의 이제 어떤 디자인으로 제가 상품을 만들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집에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과정 하나하나 사진과 글로 남겨 자신만의 비법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워낙 꼼꼼하신가 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땅만 갈아서 되는 게 아니군요, 농사가. 그렇죠. 또이 농부의 기본이 부지런함 아니겠습니까? 자나깨나 하소 생각뿐이더라고요. 헌데 어머니는 아들 걱정이 큰데요. 나가라, 들어나. 하소 뺏긴 불러. 이게 무어라는 게 하소만 자랑하나? 맛잘 그래요. 잘 먹을게요. 며느리 보고 싶어. 고마워요. 아드님께서 직장 멀쩡히 다니다가 귀농한다 그랬을 때. 나 때문에 왔지. 아파갖고. 어디가 아프셨어요? 이거 신장인가가 맥혀가지고. 아드님이 흔쾌히 내려. 눈물 났지. 새끼 많이 나니까 그런 놈도 있구나. 생각하니까 고맙지. 맨날 고마워. 고맙긴 맨날 고마운데. 진짜 걱정이야. 일어야지. 장가도 들어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지하 따라다니는 저기가 되나도 생각나고. 진희 씨에게 하수 농사의 출발은 지극한 효심이었습니다. 효자지, 언니. 인상이 이렇게 좋으신 게 효심 때문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아니, 여긴 또 뭐예요? 왜 오셨어요? 아니, 상징 받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수 씨앗을 채취하러 온 건데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수 농사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심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제 예,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 접할 때. 심고는 심으면 끝난다. 난 그런 생각으로 쉽잖아. 이제 제일 쉬운 게 좋아. 네. 손이 많이 가면 솔직히 네. 되게 힘들거든. 근데 네. 이게 손이 들어가고, 네. 야, 이게 손이 가고 빨리
잘하고 돈이 된다는 그런